나이트메어 하우스 빨리 도와줘도 욕먹는 나이트메어 하우스 네 번째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알 먹고 아 됐다 갑시다. 훗 개만화 존나 많은데? 빵! 빵! 야 뛰어오지마 뛰어오지마. 하하 한 마리 잡았다. 원 다운. 뒤에 뭐 뒤치기. 자 선물 선물. 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걸 이걸 날리다니. 선물. 춤이나 추셈. 선물 선물 엉꺼짐. 아 매그넘 매그넘을 쓰다니. 맞지 말고 움직여 이 병신아. 잠깐만 야 왜이렇게 많이 나오니? 클래스 다 썼어. 굿 잡. 이젠 이 집도 지긋지긋하고만. 잠시만 숨 좀 고릅시다. 지체할 시간 없어 이 새끼야. 이제 철수 지점에 다 왔어. 연기 지점이 여기란 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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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퍽. 홀리 퍽. 홀리 퍽. 괜찮아. 잠깐만. 대위 형 어디 갔어? 대위 형 여기 있다. 대위 형 괜찮아. 대위 형만 멀쩡하면 돼. 대위 형 좋았어. 원거리 불붙이기다 이 새끼야. 하하하. 대휘 형 어디 갔어? 오케이. 대휘 형 가죠. 개쌤. 알았어, 대위 형을 위해서라면 내가 매그넘을 써주지. 불리라니. 대위 형을 위해서라면 매그넘도 쓸 수 있지. 아 잠깐만, 총알 장전 좀 형. 캬! 좋았어. 대위 형을 위해서라면 매그넘을 쓰지. 가요 대위 형. 알았어요. 형 같이 힘내요. 이길 수 있어요 형. 여기구만. 여기가 LG구만. LG가 뭐냐면 랜딩 존이라 그래갖고 착륙 지점을 LG라 그래요. 랜딩 존. 차! 호! 나도 샷건 주면 안 돼 형? 좋았어 형 같이 빠져나가요. 형 빠져나가요 우리 같이. 알겠습니다. 형 같이 빠져나가요.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으아! 와! 앙!
아, 슈발. 헬기가 운질하다니. 젠장. 응, 나의 무기들이 다 부서졌군. 형! 형! 테리야! 아, 테리야! 테리야! We recently tracked all this activity and found him. His name is Dr. Romero. 로메로, 그 씹새끼가 개새끼였구만. 아까 그 씹새끼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지. 형, 사건은 내가 잘 받아서 로메로는 내가 이 사건으로 지을게, 형. 형, 잘 있어. 태미 형, 태미 형, 시발 로메로 새끼, 개새끼야. 시발 로메로 새끼, 로메로 새끼, 씹새끼, 로메로 개새끼, 씨발 새끼. I heard every word that man said. I am not. 닥쳐! 개새끼야! 닥쳐, 씨발로 봐. 니가 대위 형을 죽였어. 닥쳐! 루비에서 잠깐 멈출 거라고? 닥쳐, 널 죽이러 갈 테다. 알았어, 개새끼야. 거기서 목 닦고 기다려라. 내가 네 목 가지러 간다, 개새끼야. 씹새끼. 아, 일단 두 가지 루트를 다 봐야 되니까. 일단 두 가지 루트를 봐야 되니까 저장해놓고 일단 도망치는 루트로 가볼게요. 도망치는 루트. 도망치는 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You are now leaving Never Lose Hope Hospital. We hope you had a pleasant and an enjoyable stay. 도망가는 루트입니다. 이게. 떠나지 말아요. 라고 말을 하네. 자, 떠나는 루트에서 떠나면. 떠나면 누나가 빡칩니다. 자, 떠나는 데서 떠나면 죽어요. 떠나지 마세요. 'You can't escape from Nightmare House.' 탈출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끝나요. 탈출을 하면 이러고 끝나. 탈출하지 말고 이 씹새끼를 죽이러 갑시다. 이 씹새끼를 죽이러 가야 돼. This area is restricted to senior level staff only. If you do not have the proper authorization, please leave immediately. It's for your own good. 날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익숙한 풍경이죠. 자, 여기 뒤에 화면이 많이 보여있었죠. 아까 걔랑 통신할 때 로메로가 여기서 항상 있던 거예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10월 14일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망할 문소리가 들리는군.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 나도 지금 당장 2월 2일 나는 지금 네벌리 소프 병원에 있다. 꽤 오래간만에 출근이다. 사람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 난 이곳에서 숨어 지내야만 할 것 같다. 4월 2일 북쪽 숲에서 어떤 남자를 구조해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소문이 들렸다. 늦자하니 구조대가 사고가 난 그 남자의 차 주변에서 그를 찾았다고 했는데 주변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이상한 발자국까지 발견했다고 한다. 내 예상이 틀렸기를 바란다. 이게 그거 나죠. 이 북쪽 숲에서 어떤 남자란 게 나죠.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온 게 나죠. 그래서 병원에서 스타트를 했던 거고 프롤로그에서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날 4월 3일 내 예상이 맞았다. 그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곳 그 나이트메어 하우스 그 집이죠 에서 온 것이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4월 7일 병원 지하 창고에 아지트를 만들었다. 난 이제 아무데도 갈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그녀도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난 숨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내 과거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된다. 5월 5일 오늘이네. 5월 5일 나는 지금 오래전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다행히 내 실수를 똑바로 알아차렸고 더 이상의 사고는 없을 것이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난 이것을 연구해야만 한다. 어쩌면 이게 그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완성해야만 한다. 6월 12일 이걸 만들고 있자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지루하다. 7월 1일 꽤 시간이 흘렀다. 아무도 내가 이곳에 있는지 모른다. 이젠 내가 며칠 동안 여기 숨어 살았는지 가물가물하다. 마지막으로 태양빛을 본 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다. 식량을 풍부하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견딜 수 없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1단계를 시행해야겠다. 7월 21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모두가 다 죽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정당방위일 뿐이다. 이 로메로 개새끼가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네요. 7월 27일 병원은 텅 비었다. 모두가 다 죽거나 멀리 떠났다. 그 남자만 빼고 그 남자에겐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분명 그녀 짓이다. 얘가 뭔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뭔가를 이용한 게 나한텐 통하지 않았다는 거지. 8월 8일 난 빌어먹을 문, 출입구, 조명, 스프링클러들을 조종할 수 있다. 아나운서 시스템 딱 하나만 빼고 이게 미친 개새끼처럼 끝없이 날 못살게 군다. 내가 무슨 뼈따구리라도 되는 줄 아나보다. 씨발 그 얘가 뭐 스프링쿨러, 조명, 문 다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아나운서 목소리 있지, 그 아나운서 목소리만 조정이 안 됐나 보네. 8월 14일 CCTV와 다른 기계들을 모두 동원하여 그 남자를 감시하고 있다. 그 남자가 나지. 그 남자라는 게 이 남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건 분명 그녀가 무슨 수를 쓴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8월 15일 계속 이 남자를 감시하고 있다. 방금 움직인 것 같다. 8월 19일 난 그를 제거하려고 결심했다. 난 소방도끼를 들고 격리병동으로 가서 끝장을 내보려고 했다. 처음에 도끼 주셨잖아. 여기서 그 주방 가서 도끼 주셨잖아. 사실 이 도끼로 날 죽이려고 그랬던 거네. 하지만 독방의 문을 연 순간 섬뜩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나를 압도했다. 그녀였다.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서둘러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식량이 부족한 것을 깨달고 발을 돌려 식당에서 식량을 챙겼다. 조를 만났기에 도끼를 든 것이 다행이었다.
그는 하마터면 내 목을 따버릴 뻔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도끼로 그를 바닥에 찍어 눕혔고 솔직히 기분이 통쾌했다. 어쨌든 기분 나쁜 요리사의 몸이었다. 10월 13일 이제 2단계를 시행해야겠다. 이건 정말 위험하지만 한번 시험해볼 가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지만 난 포기할 수 없다. 일단 그를 깨워야겠다. 10월 13일 됐다. 그 녀석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너무 멀리에 있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를 좀 더 가까이 유인해야겠다. 10월 13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를 완전히 조종할 수가 없다니 그녀다. 그녀가 이 녀석의 머릿속에서 기계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녀가 그를 보호해주는 것 같다. 이거 좋지 않은데? 10월 14일 이제 난 진짜 망했다. 그를 조종해보려는 헛삽질 덕분에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두려워하는 녀석들의 주의를 끌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난장판에서도 헬리콥터 소리가 확실히 들린다. 씨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10월 14일 그래, 수화팀을 보냈다. 난 이제 진짜 좆됐다. 수화 놈들의 뇌를 뒤집어서 손쉽게 그를 제거해보려고 했지만 헬리콥터가 유효 범위를 넘어갔다. 누구도 이곳을 벗어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설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0월 14일 유효 범위를 증폭시킬 계획이 생각났다. 하지만 어떻게든 통신실에서 라디오 장비를 꺼야만 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해줄 만한 완벽한 사람이 생각났다. 아, SWAT팀한테 연락한다고 그 통신 장비를 끄라 그랬잖아, 병원에서. 근데 그 통신 장비가 없어야지 얘가 SWAT팀을 조종할 수 있었구나. 10월 14일 하하, 멍청이 같으니 통신실이 파괴돼서 난 이제 완전히 세뇌할 수 있다. 이미 한 놈은 등을 돌려 다른 놈들에게 맞서도록 만들었다. 이 좋은 구경거리를 본 것도 꽤 오랜만이다. 아까 그 뭐야, 내가 그 데뷔 쏠라던 놈 있잖아. 데뷔 쏠라던 놈이 이제 세뇌를 이미 당했었네. 이미 성공이다. 헬리콥터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게 됐고 스와팀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한 놈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 작전이고 별다른 위험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녀석, 마치 그녀가 어떤 상황이든 그 놈을 지켜주는 것 같다. 10월 14일 그가 오고 있다. 그녀도 오고 있다. 나는 그에게 떠날 기회를 주었다. 꽤 위험하지만 이 주변은 이미 인적이 끊겼고 그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면 그녀가 그를 찢어버릴 것이라는 확신한다. 코어는 이미 완성했다. 어느 정도 나는 내가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는 코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불편을 겪어가며 코어를 처음 연구했던 곳에 아지트를 지어놓은 것이다. 그렇구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린다. 그저 이제 내려온 중이다. 하는 거 뭐냐? 마을 무소리가 들린 거지. 그냥 여기 것 같다. 나도 지금 당장 스토리가 지린다. 지금 저 보이는 게 코어라는 거겠구만. 저 콜록콜록 소리 들렸죠? 코어리 어쩌고저쩌고. 이게 코어라는 거겠지? 이게 코어. 이 사진 보면은, 아, 저 그녀라는 게 귀신이네. 아까 그 귀신. 이 뒤에 집 그거잖아. 내가 처음에 갔던 집. 그 집이네. 저기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지금. 걸어 내려가야겠구만. 샷건 총알. 보스전인가? 오케이. 이게 코어라는 거겠네. 이게 잠깐만, 가까이 좀 죽을 것 같아. 저기 있다, 로메로 새끼. 아, 뭐야.
다가갈 수 없어. 이게 바로 코어야. 난 이걸 위해 내 평생을 쏟아부었어. 정말 멋지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인간의 뇌를 조정하라고 몇천 번씩 시도해왔지만 실패했었지. 하지만 난 몇만 번의 연구를 통해 내 인생을 바쳐 드디어 성공했어. 아직은 너의 뇌를 완전히 조정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노는 건 충분히 가능해. 예를 들어 널 위해 친구를 좀 내려왔어. 물론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는 아닌데 나한테는 진짜 통증으로 느껴질 거라고. 아 이제 환상인데 진짜 아픈 거네. Hey, don't touch that. It's mine. Everything here is mine. 뭐야? 아이템 상자. 아이템 상자. 탐보. 아이템 상자. 그래라 하루 종일 해봐라. 하루 종일 널 죽여주마 이 새끼야. 여기 뭐 있다. 뭐지? What the hell are you doing? Well, even with 50% of the power, the core is still fully functional. I didn't need that shield anyway. 네, 방어막을 약하게 했구나. 전력량을 줄인 거구나, 내가. All right. I actually wasn't planning on using. 사실 펄스 박쥐기를 사용할 생각까지 없었는데 있었는데 말이지. 하지만 내가 날 죽이겠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마음껏 즐기라고. Oh, fuck. How'd you like that? That was in my head. A little bit from up here. 잠깐 쉬고 올 테니까 다음번에 네 머리를 확실히 뒤집어주지. 어우 아이템. 알겠다 뭔지 알겠다 뭔지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봐. 이게 뭐지? 꽤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뭘까? 왜 나무 판자를 여기 대고 있는 걸까? 어째서 나무 판자가 여기 있을까? 이유는 모르겠네. 존나 쎄. 오, 존나 쎄. 잠깐만, 저 왜 안 깨지지? 새끼야, 작작 때려, 작작 새끼야. 잠깐만. 저게 아닌가? 폭발력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뭔가 있나? 뭔가 없는데? 자, 저게 아닌가 그러면? 템 좀요. 템 좀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난다요! 자, 이거 순서대로 부셔야 되는 건가? 잠깐만. 기다려봐.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극딜에도 안 부서지는 것 같은데, 저게? 보자. 부서지는데? 잠깐만.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와라. 왜 이쪽이냐?
봐라. 이게 아닌가? 그래, 짱 먹어. 아, 좀 비켜봐. 저 푸시는 거 안 보여, 지금? 어? 둘, 셋. 잠깐만, 이게 아닌가? 폭발물이라도 있으면 금방 부시겠는데? 폭발물은 하나도 없고. 나무가 왜 이렇게 안 부시냐, 진짜. 뭐, 보스전이라는 소린가? 나무를 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부수시냐, 왜 이렇게? 야, 모듈이 안 부서지냐? 템부터. 템이 필요하다. 총알이 필요하다. 좋아, 등 뒤에 있는 거 부터 부셔보자. 등 뒤에 있는 거. 등 뒤에부터. 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등같이 생겼잖아. 아! 모듈이 안 부셔지니? 안 부서지노. 됐다. 아이, 도끼로 부셔야 되는 거였어? 야, 이 씨팔. 야, 이 미친놈아. 아. What the hell are you doing? The support beams are all that's holding the core up in the air. 그래, 코어를 공중에 뜨게 해주는 그거 그런 거구만. I'm not gonna let you keep doing that. I'm trying to send you somewhere else. And your own head. Bon voyage. 뭐? 좋은 꿀꿀한, 야, 뭐냐? 미친놈아! 죽어라! 역시, 누나가 날 도와주고 있었구나. 일어나, 이 새끼야. 어, 좋았어. 야, 누나님이 내 편이야, 이 새끼야. 빨리 이거 풀어, 이 새끼야. 그렇지, 빨리 풀어야지. 그렇지. 턱, 턱. 넌 뒤졌어, 이 새끼야. 됐어. The core is the only thing getting here. You can't destroy it. 근데 이미 어쩌나 다 부숴갖고. 넌 이제 두 턴만 지나면 넌 이제 뒤졌어, 이 새끼야. 뭐야? 뭐야?
어? 꽝. 마네킹 새끼 역시 날 쫓아다니고 있었구만. 아! 거울이었어? 마네킹 새끼 덤벼라 마네킹. 나에겐 누나가 있다. 우리 짱센 누나가 있다. 왓더 퍽. 나와 이 시키야. 아 역시 우리 누나야. 누나님이 내 편이야 이 새끼야. 어? 어 누나님이 내 편이라고. 어? 아 내가 그 집을 들이박은 것도 저 뭐야 저 누나가 날 조종한 거였네. 저 누나가 날 조종한 거네. 구해달라고. 기다려 누나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Get the fuck away from the support. You don't stop this immediately. 좋았어. 해보시지. 해보시지. 누나님이 내 편이지롱. 괜찮아. 내가 도와줘. 아니, 누나를 난 도와줬으니까. 나도 누나를 도와줘야지. 좋았어. 아, 뭐든 보내줘봐. 우리 누나가 다 지켜줄 거야. 역시 우리 누나야. 역시 우리 누나구만. 개쎄네. 어 여기가 어디요? 병원이요.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어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데려간 거구나. 오케이. She sent you all the way here. Don't you understand? It was an accident. Well, she can't help you now. 코에 가까이지만 이제 한 턴이 지나면 네 코어는 사라지게 되겠지. 이 새끼야. 걱정하지 마. 고통 없이 보내줄 테니까. 덤벼라. 도구일 뿐이라도 우리 누나가 날 도와줬으니 나도 우리 누나를 도와줘야겠다 이 새끼야. 뒤져라. 맞다이다 이 새끼야. 좋았어. 됐어. 아, 누나 내가 저걸 부셨어요. 결론은 도끼였다니. 넘어졌다. 뭐야 로메로다. 개새끼야. You know, it's still operative. I guess I won. 꺼졌네. 꺼졌네. Oh shit. Emily. 꺼졌네. I'm sorry for everything that's happened. I'm sorry for everything I had to do. It means just say, 새끼야. No! No! 죽어라! 발사!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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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No! No! 와! 누나 좀 센 듯? 누나, 내가 누나 도와줬어요. 누나가 나보고 고맙대.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메어 하우스 2를 엔딩을 봤습니다. 배드 엔딩과 해피 엔딩을 봤죠. 해피 엔딩? 이러기엔 뭐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
이것으로 나이트메어 하우스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